박나영 쌤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. 되게 말투도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 공부법을 되게 잘 저희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셔서 좋았어요. 저는 양소영 맹토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평소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공부 방법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고등학교 입시 같은 경우도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저는 이채연 멘토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수업하실 때 항상 잘 웃어주시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이에요. 저한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최진아 쌤이네요. 최진아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저희한테 항상 밝게 웃으시면서 수학에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잘 가르쳐주셨고요. 무엇보다 최진아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걸 이해하기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멘토는 전성수 멘토 선생님이시고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자신의 삶을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멘토분들 중에서 김민우 멘토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.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고등학교 생활이나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부모님이 이제 친구랑 같이 올수 있는 캠프를 찾으셔서 여기 친구랑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. 제가 공부만 할줄 알았는데 진짜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막 사연 라디오도 하고 재밌는 게 진짜 많아가지고 좋았어요. 부모님 위켄 캠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열심히 효도하겠습니다. 친구들과 졸업 여행을 할수 있는 걸 찾아보다가 위켄 캠프를 찾게 되었습니다. 살짝 제가 생각하는 캠프의 느낌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할수 있어서 더 좋은 경험을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